네, 안녕하세요. 은혜의 소반입니다. 네, 오늘 감자 사라다입니다. 네, 옛날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바로 그 맛이에요. 네, 일단 준비물이 되겠고요. 네, 그 감자는 핵감자고요. 요거를 이제 톡톡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요거를 일단 삶아요. 네, 그 통으로 삶는 것보다 이렇게 삶으면 훨씬 더 빨리 잘 삶아지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계란을 삶는데요. 계란은 일단 처음부터 찬물에 하고 이제 가스불은 킨 거고요. 이렇게 10% 정도만 위에 이렇게 뜨게 이렇게 삶고, 네, 이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센 불에 5분 정도 삶으면 계란은 잘 삶아지게 되겠고요. 자, 감자를 한번 젓가락으로 이용해서 한번 찔러봅니다. 네, 감자가 익었어요. 자, 그러면 감자 불 끄고요. 채반에다가 건져 놓고 이제 이렇게 식힙니다. 차갑게 식는 동안에, 네, 이제 계란도, 네, 이제 센 불 5분인데 밑에 이렇게 기포가 조금 뽀글뽀글 나게 되면 요거 익은 거예요. 그럼 불 끄고, 네, 이제 찬물에 샤워를 해줍니다. 네, 그러면 계란이 껍질도 잘 까지고요. 아주 잘 삶아졌습니다. 껍질 잘 까져요. 이렇게 하면은. 자, 이제 계란. 네. 아주 잘 삶아졌죠? 노랗게. 자, 매셔를 이용해서 계란을 이제 이렇게 으깨주고요. 다시 또 차갑게 식은 감자 넣어서, 네, 이렇게 이제 으깨줍니다. 감자 사라다입니다. 네, 이제 으깨줬죠? 자, 이제 야채를 좀 넣어야 되겠어요. 이제 오이하고 양파를 이용할 건데요. 오이는 이제 채 썰어서 다시 돌려서 이제 다집니다. 곱게 다져요. 이렇게 손으로 썰어서 다져서 넣는 게 훨씬 맛이 있지요. 오이 다져서 넣고요. 당근도 있으면 넣어주면 좋은데요. 네, 이제 저는 이렇게 오이하고 양파만 이용해서, 네,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. 네, 양파도 이렇게 이제 반 개만 사용했어요. 양파가 너무 많으면 또 좀 아리니까 반 개 정도만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제 볼에다가 다 이제 담아 놓아 놨잖아요. 자, 여기다가 마요네즈, 네, 두 큰술, 네, 넣어주고요. 네, 조금 상큼한 맛이 나도록 겨자 소스는 한 큰술이 채 안 되게 넣고요. 자, 이제 꿀마늘을 넣었어요. 네, 꿀마늘이 없을 때는 설탕을 한 1작은술 정도 넣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골고루 이제 섞어주고요. 나무 숟가락을 이용해서 골고루 섞어주고요. 네, 옛날에 어렸을 때, 네, 학창시절에 많이 먹던 사라다, 추억의 사라다, 그 맛, 바로 그 맛입니다. 네,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. 마친 시간 되세요.